반갑습니다, 인디자인 팬 여러분. 어도비 코리아 안지원입니다. 인디자인 2021 업데이트 검토용 문서 공유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인디자인에서 문서 작업을 마친 상태인데요. 해당 문서에 대한 팀원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싶은 경우 앱 내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검토용으로 공유를 클릭하시면 CC 유저는 물론 인디자인을 이용하지 않는 멤버들까지도 웹상에서 해당 문서를 공유받아 피드백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제목과 액세스 범위를 설정하고 이메일 계정으로 공유받을 멤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. 액세스 설정에 가시면 초대받은 계정의 사람만 볼 수 있게 할지, 링크를 받는 모두가 볼 수 있게 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암호를 이용하여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. 문서에 업데이트가 있을 때에는 때마다 새로운 링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링크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변경된 내용을 기존의 링크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. 공유된 문서를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요?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저기 코멘트가 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웹에서 피드백의 내용과 해당 피드백의 위치를 문서 내에서 표시해 주고요. 이렇게 댓글의 형태로 의견을 기재 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. 인디자인 앱 내에서는 리뷰 패널에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코멘트를 클릭하면 앱 내에서도 어느 부분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. 작업을 해결한 경우에는 해결, 편집 혹은 주석 삭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주석에 대한 답변 역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특정 사용자를 언급하여 노티피케이션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. 인디자인을 이미지나 PDF로 출력하여 공유할 필요 없이 인디자인 내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.